안녕하세요, 노골몰입니다. 다가오는 8월 28일 신작게임 호연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호연은 PC와 모바일, 양 플랫폼을 지원하는 수십만 FPS 게임인데요. 이번에 기아하대요 호연을 먼저 플레이해보고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호연은 생각보다 완성도 높은 게임이라 플레이하는 내내 몰입해서 즐겼는데요. 우선 호연에 대해 가볍게 소개하면서 호연의 강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을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은 블레이드 앤 소울 세계관의 3인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는 시점에 호영군이라는 우파가 2천서 그리고 마족의 습격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주인공 유설 그리고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무너진 문파를 재건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확실히 문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 설정부터 전체적인 그래픽과 캐릭터 동양풍 느낌까지 여러모로 블레이드 앤 소울 IP라는 게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다만 세계관 설정 자체가 블레이드 앤 소울 배경의 3년전을 다루고 있기에 원작 캐릭터의 비중은 낮았습니다. 남소유와 도총품도 불쏘 캐릭터와 한끈가다 보이는 정도라 원작을 몰라도 게임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호연은 스위치 RPG라는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여 일정 구간에 도달하기까지 기본적인 전투는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총 5명의 캐릭터를 조합해 스킬을 연계하고 중간중간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회피해 처치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다만 스토리를 어느정도 진행하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턴제 전투 모드가 해금됩니다. 턴제 전투에서도 5명의 영웅을 조합해 플레이를 한다는 기본적인 골자는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매 턴마다 아군의 행동 방식을 눌러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고 하는 식으로 전투 규칙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두 가지 모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궁금했는데 호연은 작은 UI를 도입하여 한쪽 화면에서는 턴제 전투를 그리고 또 다른 화면에서는 실시간 전투를 즐길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턴제 모드를 즐기고 싶다면 작은 화면에 실시간 전투로 몬스터를 파밍하게 둔 채 턴제를 플레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실시간 모드를 즐기고 싶으면 작은 화면에 턴제 전투를 세팅하여 스테이지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크게 두 가지 전투를 맛볼 수 있는 게임 호연에서 여러분은 약 60여 명의 영웅을 모아 대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캐릭터가 많으면서 역할군도 다양하다 보니 여러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더라고요. 처음에 뽑기를 많이 주는 게임이라 여러 캐릭터를 얻고 이런저런 덱을 시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을 가진 호연을 처음 스토리부터 시작하여 약 3시간 가까이 플레이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호연의 강점을 몇 가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은 자동 전투의 비중이 다른 NC소프트 게임이나 요즘 흔한 모바일 RPG에 비교해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만큼 전투의 재미가 중요하게 작용했는데 제가 느낀 호연의 전투 방식은 재밌었고 나름의 깊이도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호연은 적의 공격을 회피하면서 반격하는 티키타카가 중요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쉬를 통해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데 이때 피격당하는 타이밍에 맞춰 대쉬를 할 경우 흘리기가 발동되어 추가 버프가 보여됩니다. 게임이 무과금 기준으로 스토리도 어느 시점부터 아슬아슬하게 깰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에 갈수록 고급 테크닉을 써먹는 게 중요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호연에서는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협력기를 타이밍에 맞춰 쓰는 게 전투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협력기는 무공을 연속으로 사용하면 활성화되는 기술인데요. 적의 공격 중에 협력기로 차단할 수 있는 패턴이 있어 타이밍에 맞게 사용하면 상대를 무력화시키면서 극딜을 뽑아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전투 방식과 더불어서 호연은 캐릭터 5명으로 구성하는 조합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메인 캐릭터로 활약하는 리더의 존재가 그랬는데요. 기본적으로 무공을 쓸 때는 제외하고는 모든 이동과 공격이 리더 캐릭터로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리더를 누구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플레이 방식이 달라지는 게 재밌었습니다. 캐릭터가 공격 방식에 따라 근거리, 원거리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공격형, 수호형, 지원형 등 역할군도 달랐거든요. 여기에 각 캐릭터별로 리더 스킬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말이죠. 크게는 이런 식으로 역할군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지만 각 캐릭터별 개성도 확실히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 구리는 데미지가 높진 않지만 이동 속도가 매우 빨라 5단일 때나 도망칠 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단순히 리더를 세팅하는 걸 떠나서 덱을 구성하는 데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특히 각 캐릭터별로 연쇄 효과라고 하여 조건부로 발동되는 무공의 추가 시스템이 중요했는데요. 어떤 캐릭터는 치명타를 적중시켜 발동되는가 하면 다른 캐릭터는 원수 효과를, 또 다른 캐릭터는 보호막 효과를 요구하는 등 연쇄 효과의 발동 조건이 전부 달라서 이를 고려해 덱을 짜는 점이 속설했습니다. 여기에 속성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호연에서 몬스터는 여러 속성에 대해 약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무공을 적중시키면 약점 게이지가 차오르고 이게 누적될 시 약화 상태가 되어 피해량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듯 호연은 기본적인 리더와 조합 구성부터 시작해 전투 스타일까지 깊이를 더해 상당히 맛있는 게임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런 게 캐릭터를 못 뽑으면 말짱 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행히 초반부터 뽑기자를 많이 주기도 하고 이벤트를 통해 최고 등급의 캐릭터도 나오게 설계하여 골라쓰는 재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부분은 실시간 전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호연은 스위칭 RPG라는 요소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플레이 방식인 턴제 전투의 비중이 적지 않고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RPG 스타일을 가리지 않는 입장에서 호연의 턴제 플레이는 나름의 매력이 있고 플레이 경험을 크게 해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 캐릭터의 실시간 전투에서 능력이 턴제에서도 적당히 녹아들었는데요. 이 덕분에 덱 구성에서 두세 번 고민하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오 이런 식으로 구현되었네 의 감정으로 흥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소개드린 스위칭 UI 시스템으로 인해 내가 하고 싶은 모드의 우선순위를 들 수 있는 점도 좋았습니다. 실시간 전투가 질릴 때는 턴제를, 반대로 턴제가 질릴 때는 스토리 모드를 다시 할 수 있게끔 재치있게 게임을 구성한 점이 마음에 들었네요. 특히 작은 UI에서 배속, 가동 전투 등 디테일한 전환이 가능하여 원하는 방식대로 세팅이 가능했습니다. 호연은 PC와 모바일 양 플랫폼에서 모두 적용하는 크로스플레이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단순히 플레이만 되는 것은 아닌 양 플랫폼에서 멀티플레이로 레이드와 같은 컨텐츠를 참여하고 가능했는데요. 제가 플레이한 기준이 PC였기에 몇몇 고난이도 테크닉이 모바일에서는 구현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대시나 협력기, 심지어 상대 타겟을 전환하는 키까지 모두 구현이 되어 있어서 모바일로 조작하는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최적화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는데요. 호연이 기본적으로 그래픽부터 어색해나 화려한데도 게임 드라마 전혀 없이 매끄러운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한 다음에 PC 위주로 즐기겠지만 모바일로 다운받은 분들 또한 부족함 없이 온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칭찬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하면서 만약 모든 걸 좋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은 게임을 즐겨왔던 골수게이머의 입장이었기에 올해는 좀 더 순조했는데요. 호연의 턴제 플레이는 어느 정도 스토리를 진행한 뒤 해금됩니다. 그동안 실시간 플레이로만 게임을 접하게 되기에 턴제는 서브 모드, 혹은 미니게임의 느낌이 아닐까 하는 첫인상으로 다가오는데요. 다만 이건 제 착각이었고 호연에서 턴제의 비중은 적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캐릭터의 경험치와 레벨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지하가 메인 턴제 모드인 신상 수련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스펙 업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의 턴제 모드 진행을 필요로 하나, 이외에도 비모행과 같은 턴제와 관련된 추가 콘텐츠도 존재해 플레이가 어느 정도로 의무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본인의 선호도에 따른 플레이 경험을 스위치 시스템을 통해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나 턴제 플레이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은 숙제가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호연의 전투는 재밌습니다. 다만 그 재밌는 전투를 즐기기까지 조금은 시행착오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계관을 맛보고 전투를 이해하는 과정이 재밌다가 어느 정도 스토리를 밀면 자동 스킬 등의 전투 보조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이때부터 네임드 컨텐츠와 턴제 시스템이 열리기까지의 과정이 유저분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은 지루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나 다른 해금된 요소를 하나하나 맛보면 모를텐데 그냥 빠르게 다 뚫어내야 직성을 풀리는 제 스타일에는 약간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느낀 호연은 조합과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부터는 스토리 모드도 난이도가 확 올라서 협력기나 회피 타이밍이 중요하게 적용할 때가 많더라고요. 다양한 장르의 RPG 플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찍먹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꽤나 재밌게 즐겼습니다. 호연은 8월 28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회되면 저도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게임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